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크로니언 기반의 웹 브라우저에서 인터넷이 갑자기 안 되는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해결 방법은 유일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PC 상태가 저와 다르다면 이 방법으로 해결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오류 증상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해결 방법 확인한 다음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류 시 해결하는 팁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단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실행한 후에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도 접속되지 않습니다. 체크를 해본 결과 네트워크는 정상적이었지만 인터넷이 안 되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페이지는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크로미움 기반의 브라우저에서 발생합니다. 크로미움 기반의 브라우저는 크롬 브라우저, 메일 브라우저, 그리고 엣지 브라우저 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브라우저가 실행되지 않을 수 있고,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더라도 인터넷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의 프로세스를 강제적으로 종료한 후에는 다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들은 같은 크로니언 기반의 브라우저라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 브라우저에서 오류가 발생했는데 엣지 브라우저에서는 정상적으로 동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메일 브라우저에서 증상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어서 저는 먼저 공유기를 체크했었는데 엣지 브라우저에서는 인터넷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문제를 체크했습니다. PC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크게 네 가지 문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OS, 프로그램, 네트워크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장치는 최근에 연결한 적이 없고, 윈도우즈 업데이트도 한 적이 없고, 메일은 되고, 엣지 브라우저는 되기 때문에 인터넷, 그러니까 네트워크 문제는 아니고, 프로그램은 제가 며칠 전에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예상되는 것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결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설치한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 윈도우즈 키와 R키를 눌러서 실행창을 오픈하겠습니다. 실행창이 오픈이 되면 보이는 명령어 그대로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창이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창에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이 보이고 최근에 깔렸던 프로그램 목록이 두개 보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최근에 설치했냐면 하나는 파수 DRM으로 되어 있는 보안 프로그램이고 하나는 전자책을 볼수 있도록 하는 뷰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뷰어는 책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보안 프로그램이 각종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파수 DRM 프로그램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할 항목을 더블 클릭해서 삭제해 주겠습니다. 창이 나오면 예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예, 클릭하겠습니다.
현재 실행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종료하라고 뜹니다. 현재 열려져 있는 프로그램에서 저장할 것들은 모두 저장을 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도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시도 중에 다시 프로그램을 종료하라라는 창이 나오면 그냥 무시를 하면 됩니다. 프로그램 목록을 보면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한 적이 없는 목록들이 보일 겁니다. 이것은 그냥 종료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시 버튼 클릭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삭제가 완료가 되어졌고, 예 클릭해서 PC를 재부팅해 줍니다. PC를 재부팅한 후에는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PC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팁은 뭐냐면 일반적인 경우로 예를 들겠습니다. 문제 증상이 발견되었을 때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최근부터 거꾸로 생각해 가는 겁니다. 최근에 설치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순서대로 제거를 해 본다면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크로니움 기반의 브라우저에서 사이트 접속이 안 되어 접속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 해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